환자분은 이쪽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주위로 통증이죠. 통증. 네. 그죠. 통증이 있고 왼쪽도 똑같이 요렇게 주위로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이제 다른 초음파 검사랑 혈력학적 검사를 해봤는데 안킬러싱도 아니고 아레이랩도 다 괜찮고 하세요. 근데 피지컬상에서 쭉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틱 하면서 아, 여기죠?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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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틱 하면 여기죠? 요거, 요거? 아, 예. 예, 여기 주위에 있는 게 여기 아프네요. 여기, 이 신경이 이렇게 가요. 아. 그래서 지금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이제 인젝션을 하려고 하는데요. 거기가 어디냐면 메달 칼카니아 브랜치입니다. 메달 칼카니아 브랜치를 이제 초음파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쭉 스캔을 하면요, 여기 이제 TBR로 보고요. TBR로 보는데 이대로 쭉 내리면 요게 이제 메달 칼카니아 브랜치예요. 요거. 그래서 환자분은 여기 본의 콘택트는 요부에서 아프신 거예요. 그래서 쭉 플러시마를 옮기면 쭉 해서 여기 여기서 분지하는 거죠. 지금 더 플러시마를 갈까요? 여기서 분지해서 요거 잘 보세요. 쭉 오셔서 여기 그래서 여기 얘와 얘의 센터에서 여기다가 이제 인젝션을 할 겁니다. 포커싱을 두고 보면 얘와 얘의 센터 모스트 텐단 보이죠. 진단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다시 한번 쭉 보세요. 여기서 쭉 해서 요거 여기 여기서 딱 인젝션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주사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알코올섬으로 피부 색깔이 약간 분홍빛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. 약간 튼살처럼. 그건 좀 오래 가요. 아셨죠? 아파요. 아, 여기 안 아픈 주사는 세상에 없어요. 다시, 여기. 자, 따끔합니다. 환자분 죄송해요. 아야, 됐어요. 자, 언더서 피스에. 너브의 와그본 사이로 이렇게 예, 이렇게 해서 이리테이션을 줄여주면서 안티인플라메토리 이펙트를 줄 수 있게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. 인젝션을 했고요. 됐습니다. 그러면 인젝션을 하고 여기 이제 너브가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이렇게 본에서 떠 있고.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와서 여기 이제 딱 붙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했고요. 자, 반대편 일부만 좀 눌러주시고요. 반대편 주사 주시겠어요? 자, 이쪽도 보시면 여기 TBR러브부터 찾는 겁니다. 쭉 스캔을 하시면 뭐가 여기서 탁 튀어나갑니다. 자, 잠시만요. 제가 여기서. 네. 자, 네. 여기 보면 탁 튀어나가지, 여기? 너브의 프로스마에서 여기서 탁 튀어나간 거, 요거. 이게 쭉 와서 일로 가면 돼요. 이렇게 메달 칼카니아 브랜치입니다. 다시 프록시말 좀 빨리 하면 뭐예요? 슉 튀어나가는 거예요. 이거. 그래서 쭉 와서 여기 제가 이제 인젝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. 여기가 이제 환자분이 여기죠. 여기 저거를 이제 센터로 놓고 얘랑 센터로 놓으면 여기죠. 여기에서 센터면 여기 찍하면서 아픈 거예요. 이거 예.
여기다가 주사를 넣을 거예요. 다시 툭 나왔죠? 여기서 예, 튀어나오는 거에서 얘가 문에 닿는 요 부위. 예. 요 부위에 인젝션 할 겁니다. 요 부위에. 됐습니다. 예, 여기 뼈와 너브 사이에. 너브 사이가 이렇게 떠가지고 쭉 해서 너브는 여기 딱 들어가네요. 쭉 다시 한번 쭉 디지털로 해서 요거 요거 여기 짠인데 여기 이제 플루이드가 들어가서 어드에서 라이시스 하면서 인플라메이트리티스 제거하면서 안티인플라메이트 이펙트를 줘서 좋아지면은 이제 아 이게 메디아 칼카니아 브랜 젠틀먼트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한 달 반, 두 달 있다가 증상 좋아지는 거 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. 네. 뭐 운동하실 때 뭐 도움이 되는 있어요.